흥미로운 단청입니다. 영상이 보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특패죠. 특패 같은 경우는 이번 패치에서 데미지를 좀 버프 먹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라인 클리어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는 스킬이다 보니까 이제 몇 번 해본 상황에서 나온 결론은 인장 스택이 조금 쌓였을 때는 옛날처럼 미니언 원클이 나오는 상태고, 아니면 이제 2코어로 그냥 리치벤을 갔을 때는 무난하게 이제 Q 원클이 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보다 상황에 따라서 2코어 리치벤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몇 번 하는데 확실히 특패를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워낙 챔피언 자체가 라인전이 진짜 약하다 보니까 라인에서 터지거나 손해보는 거를 좀 많이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대방이 정화를 거의 안 들었죠, 애들이. 특패할 때 이제 상대방 결이나 이런 이제 정밀톡 드는 애들은 인간하면 강인함 찍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신경을 씁시다. 아리가 딱 봐도 지금 W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라인 때려주면서 스윙 주도권 잡기. 요즘은 여차하면 이제 W 찍기도 하는데 이 찍어도 괜찮긴 해요, 라인 때릴 거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미니언 뚫고 왔을 때 딜견 한번 해주고, 그리고 바로 라인 밀어줘야지 주도권 안 뺏기죠. 상대 하나 먹으려고 할 때 견뎌야지. 상대 이제 이랩 안 찍히는 턴에서 딜견 한번 하는 거죠. 빨리 라인 밀면서 천천히 라인전 합시다. 특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약한 애들 상대로는 라인 푸시 잡기가 좋죠. 지금은 라인전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한번 도와주고 안 갔군. 근데 이건 아칼리가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어떻게 스킬을 다 빅내지? 대단한데? 이게 팀원도 오는 것도 있고 체력 상태 괜찮아가지고 한번 끌어당긴 건데 많이 봤네. 어차피 테리고 아리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눈치 보다가 받아 먹을게요. 플래시 미역은 조심해야 되니까 뒤에 좀 사려주고, 어차피 텔복귀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받아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아리도 어차피 라인 클리어 할 때는 미니언을 이제 마나를 거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받아 먹읍시다. 라인전 나쁘지 않죠? 특패할 때는 라인전이 센 편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라인전을 한다는 마인드로. 그리고 확실히 이제 1코어 떴을 때 9렙 찍히면 원클이 나긴 하거든요, 지금 좀 잘 크면. 또 그냥 신발을 좀 더 늦게 사는 것도 생각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 1판은 신발이 2티 올리는 것보다 1코어 먼저 가볼게요. 아리 6렙 전에 한번 피 빼고 싶은데. 최대한 때려주고 스택 쌓아놓고 이제 플래시 각 한번 볼게요. 그리고 상대방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아리가 계속 받아먹고 6립 찍으려 하잖아. 아이고 죽었다. 유치아 꼈네. 이거 플래시 써가지고 잡아주기. 유치아 써가지고 살 수가 없구나. 지금은 원래 양피지가 떴으면 그냥 바로 양피지 살 것 같긴 한데 안 뜨니까 그냥 신발 살게요. 유치아 빠진 거 체크해주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합시다. 인장을 좀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장 스택이 한 이 정도만 쌓여 있어도 좀 무난하게 이제 원클이 나거든요, 9렙을. 그러다 보니까 인장을 사가지고 엔간하면 스택을 좀 쌓으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리가 윗쪽 무빙 했는데 굳이 저기 가줄 필요가 없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윗무빙 하면서 레벨이 좀 오르고 오랜만 되면은 원거리 Q 이렇게 두 번 해가지고 이제 그라클 하고, 이거는 궁 안 쓸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잡아. 킬 양보하고 있었네. 이렇게 분리할 때는 뒤에서 받아먹고, 그리고 아리랑 헤카니 아리 있는 거 아니까 굳이 아랫무빙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때는 윗무빙 해가지고 천천히 이득 보기. 상대방이 나 노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엔간하면 나 노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예 살려줍시다. 카르마 좀 물리는 것 좀 아쉬운데.
아비 이 판은 하위템만 있어도 라클 될 것 같거든요. 원클 좀 잘 컸으니까 점화석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고서 사가지고 그냥 바로 맞는 서리 뽑을게요. 지금은 라인전 압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인전 힘들면 무조건 점화석 사야 돼요. 어, 평소 저렇다. 나이스. 야, 그거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 그것도 뭐야. 뭐고 이거? 왜 여기 와서 이걸 먹는 거지? TP할 때 가장 라인 클리어하는 좋은 거는 이렇게 일자로 올 때 6마리를 미리 긁어놓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탑니다. 그리고 주도권 있을 때는 굳이 이제 렌즈를 사가지고 로밍 가려고 해요. 문장스택 4 정도였으면 원거리 원클 낫겠다. 지금 보면은 템이 1코 가지 안 떴는데 거의 원클 직접까지 나오잖아. 쉬는 거 같은데? 안문 봐도? 저런 거에는 궁극기 쓰지 마요. 약간 눈치만 보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백업이 올 거는 확실하게 플래시 써가지고 빨리 잡아주기. 그리고 지금 존나랑 킬 있으니까 한번 잘 빨아주겠죠. 어, 야, 죽겠다. 어? 오, 왜 이렇게 세? 월식이 떴구나. 그리고 힐 있고 테리 그 뭐냐 존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끌어당겼죠. 그리고 다이브 같은 거 할 때 좀 이제 속도 싸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아리가 백업 오고 있는 상황에 텔까지 찍혔잖아. 이럴 때는 아까 스펠 시즈 빠진 게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텔 찍어요. 아, 이거 플래시 써요. 그리고 지금 인장 스택이 오잖아요. 그럼 원거리 이제 원클 납니다. 어. 보면 이제 1코에 바로 원클 났죠. 그리고 유리하고 정글 시야 다 보였으니까 바로 이제 시야 지워주고. 상대방 서폿이 한번 미드를 들렸기 때문에 무조건 와드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아리 한번 빼주고. 이제 그리고 원클이 나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미드 지키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데미지도 은근 옛날보다 확실히 세진 게 느껴져요. 체감이 확 약간 많이 되는 느낌? 생각보다? 이 판은 고연포를 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안전하게 원클 내고 싶으니까 리치뱅 갈게요. 그리고 시원하게 라인 클리어 한번 해주고. 그리고 아리가 이제 상거리 와드 박았으니까 이제 라인 받아먹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로밍 가주기. 아리 올라와도 제가 여기 좀 막아주면은 아리 할 게 없죠? 핵심은 이제 가장 깔끔한 게 방금처럼 아리를 바텀에 묶어놓고 저 혼자만 이제 올라가는 거. 요게 가장 깔끔해요. 그리고 라인 보고 이제 상태 괜찮으니까 라인 클리어 먼저 하고 정비하기. 타워 때리기에는 시야도 없고 지금 드래곤 20초니까 그냥 안 치고 라인만 받고 정비하는 거지. 여차 하면은 일단 이번 턴에 돈 쌓아두고 다음 턴에 이제 메달 사거나 할 수도 있겠다. 와, 카르마 존나 센. 이거는 본대 쪽에 가가지고 시야 안 보인 데서 쿠킹 한 번씩 긁어주기. 흔들리지 마라. 이거는 오우 드럽게 세네.
그리고 안 죽는 선에서 계속 포킹 해주기. 뭐 라인 지금 안 좋으니까 바로 라인 클리어 해줍시다. 우리 캐니까 들이 박은 것 같은데 잘 이겼죠? 그리고 미드 쪽에 핵칸이 보이니까 바텀까지 밀어주기. 그리고 이 편은 치감 그 팀원들 많이 갔구나. 치감 많이 갔으니까 굳이 제가 안 갈게요. 예자이 찾기. 그리고 지금 좀 암살자들이 많고 시야가 좀 중요한 판이다 보니까 수정구도 삽니다. 이럴 땐 바텀 쪽 웨이브가 오씨 깜짝아. 관리를 하고 싶긴 한데 관리할 각이 안 나오네. 일단 케인이 바텀 붙고 저는 그냥 이거. 그리고 항상 이제 이픽을 할 때는 무조건 팀원들 쪽에 붙어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끝까지 카이팅 하면서 앞라인 잡아주고 이번 턴에 메자에 엄청 많이 쌓았죠. 그리고 바로 라인 가요. 투표할 때는 항상 이제 원딜 같은 느낌으로 앞라인 계속 잡으면서 계속 이제 무빙으로 카이팅 하는 거지. 그리고 방금 아리한테 일부러 계속 거리 주는 게 여차하면 아리가 매혹을 쓸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플래시를 피하고 들어갈 각까지 본 거예요. 챔피언이 메이킹도 꽤 할만한 픽이라 너무 수비적으로 안 해야 되지. 만약에 이제 아트 같은 거 못 잡는 거였으면 딱 거기서 그냥 빠져주고, 큐 같은 경우도 여러 명 맞출 수 있으면 계속 신경 써주는 게 좋죠. 그 다음 템에 옛날처럼 고연포로 갑니다.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순서 딱히 상관없어요. 고연포를 먼저 가도 되고, 인장 스택이 좀 쌓였다 그럼 고연포를 가고, 인장 스택이 안 쌓였다 그럼 리치뱅 가고, 요게 딱 좋은 거. 원래는 케인 저거 탑에 오면은 아트여도 잡을만 해가지고 아트 부르는 게 아트 쪽에서 한번 압박 거는 게 낫긴 한데, 미드 쪽은 어차피 라인 못 때리거든요. 그냥 적당히 일단 웨이브 받읍시다. 아 이거 끝났네. 그럼 아트록스한테 바로 걸어주고 좀 실수가 났는데, 보면은 이제 구도 딱 보고 아 이거 무조건 이기는 구도다 싶으니까 바로 이제 가는 거지. 우리 바론 가는 게 맞는데 안 가니까 그냥 겸사겸사 일단 라인 한번 봐요. 라인 클리어 해놓고 바로 가주기. 아깝다. 원래는 11의 스펠 실드 생각해가지고 골카 던지고 만설이 같이 던졌는데. 와 씨 큰일 날 뻔했는데? 좀 강타 더 일찍 써줄걸 그냥. 헥칸에 미드 보이니까 탑 웨이브 간 관리하러 갑시다. 한번 던져놓고 다음 웨이브까지. 아트도 보이죠? 그럼 바로 이제 인원수 배분 해가지고 사이드라인 누구누구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이제 나 밀어줘. 그리고 이제는 상대방이 탑 막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먹고 한번 빠져주면 깔끔하죠. 투표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라인 관리 상대방 배치 신경 써야 돼. 그리고 지금은 상대방 아니 아군이 정비하고 있으니까 저도 정비하면서 톱 맞춰줘. 그리고 탑은 아까 관리했기 때문에 여차는 바텀 쪽에 지금 봅시다. 미드네 11은 좀 때리기 힘들거든요. 애시공원에 피해주고 바텀 쪽으로 이제 핑 찍어. 아트가 바텀으로 갔잖아 방금. 이 상황에서 RM 보빙 이제 웨이브 보고 요 웨이브 바뀔 때 가주는 거지. 안 보인 데서 살짝 기다려주고 한번 밀면 돼. 그냥 밀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딱 어차피 지금 존나 없어도 쟤네 둘한테는 딜이 안 바뀌니까. 노력은 인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팀원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한번 볼까 써주고. 깔끔하죠 이판. 그리고 투표는 리치베인 판정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평타 이렇게 때리다가 평타를 뭐라 해야 되지? 보여드릴게요. 평타 치고 스킬 쓰면은 날아가면서 그게 바뀌어. 그래서 W를 쓸 때도 이제 평타 치고 W를 쓰면은 효과가 좀 바뀌어 편하죠. 아니면 궁극기라든지. 그래서 이판은 제가 캐리했습니다. 확실히 원클라는 특패가 옛날에 좀 너무 사기여가지고 뭐 너프가 됐는데, 무조건 원클이 나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졌을 때, 그리고 그 조건이 좀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쓸만한 것 같죠? 캐리.
me.